사쿠라지마 화산의 분화 시기를 예측하는 특별한 관측 시스템을 공개했다. 235m 길이의 관측 갱도. 지진계를 포함해 다양한 관측 시설이 도입됐다. これが大事でですね、これが地面の爆発の前の地面の傾きとか伸び縮みを測る機械ですよ。これが水管傾斜計という機械ですよ。でどうやって測ってるかって言うと、こっちが火口ですよ。でここから 4 キロ ぐらい先に火口があります。南岳の火口があります。で 爆発が近づいてくると向こう側はこういうふうに隆起してくるわけですよ。だから地面はこういうふうに傾いてくるわけ。爆発が近づいてくると、それと地面の伸び縮みから言うと爆発前に来ると火山が膨れるので、これが伸びるわけですよ。 수관 경사계의 높이 변화와 신축계의 길이 변화를 측정해 마그마가 부푸는 속도와 양을 계산해내는 방식이다. 사쿠라지마 화산 관측 갱도는 모두 세 곳. 올해 완공된 이곳 관측 갱도 공사에만 우리 돈으로 약 71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의 예측 확률은 90%에 달한다. いきなり大規模噴火というのは起こるというのじゃなくて、ある程度予知、少なくとも 36時間前には大きな噴火が起きそうだというのは分かるような今仕組みになってます。